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해식입니다. 오늘 오전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정부는 실종자 구조를 위해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오늘 새벽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한국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이 크루즈선과 충돌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탑승자는 우리 국민 33명과 헝가리인 승무원 2명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국민 33명 중 7명이 사망했고 7명은 구조되었으며 19명이 실종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헝가리 정부와 협력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활동을 벌일 것을 긴급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강경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중앙대책본부를 즉시 구성하고 현지의 신속대응팀을 급파하도록 했습니다. 주 헝가리 대사관도 사고인지 즉시 현장 대책반을 구성하고 영사를 급파해 관계 당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여행사와 협력하여 사고자 가족과도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뉴브강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 19명이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 나흘 연속 내린 비로 물살이 빨라 실종자 구조작업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실종자 구조작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헝가리 정부와 협력하여 실종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실종자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